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1년식 스타렉스 12인승이에요. 12인승 웨건 CVX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그래서 전동접이도 있고 내비도 사제를 달아놨고 아주 옵션이 그래도 깡통 옵션이 아닙니다.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 무사고 차량에다가 요번 연도 초에 저한테 이 차 사셨었어요. 사시고 다시 이제 법인에서 구매를 하셨다가 저한테 다시 판매를 하셨는데 제가 그 갭을 굉장히 많이 줄여드리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고객님 그 1월달에 판매해서 그 갭을 좀 많이 줄여드렸어요. 감가상각을 좀 최소화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가끔. 근데 공사 현장에서 막 쓰다가 온 건 솔직히 힘들고 좀 깨끗하게 쓰시는 것들은 제가 좀 최대한 그 고객님들 손에 좀 덜 보게끔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들 오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에 G80 사신다고 그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그전 그 사무실에서 너무 좀 한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그 차는 감가를 덜 하고 싶고 제가 파는 거는 막 싸게 사고 싶고 조율이 안 돼서 그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적이 좀 있는데 그 사신 거에 감가되는 거는 뭐 다 인정을 하고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면은 이게 조금 고객님들이 부담이 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팔 때 정직하게 파니까 제가 매입을 할 때도 그 정직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갭이 적어요. 저는. 갭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것도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자, 외관부터 보실게요. 깨끗해요. 살 때부터 깨끗했어요. 솔직히. 라이트, 뭐, 본네트, 범퍼. 다 깨끗하고. 타이어도 법인에서 관리했던 거라 그냥 뭐 이상이 있으면 다 갈았어요. 휠도 이 정도 깨끗하고요. 자,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깔끔합니다.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고요. 휠도 깔끔하고요. 트렁크, 뒷 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앞에 휀다까지. 자, 스타렉스 사업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인 회사가 뭐 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차를 또 바꾸시면서 이렇게 항상 차 새 차를 이제 사시면서 이걸 저한테 다시 주신 건데 돈 많이 벌어다 준 차예요. 돈 많이 벌어다 준 차. 이런 차 사셔야 돼. 이런 차. 그런 기운들이 있잖아. 또 이 금전이 꼬이는 이런 차들과 사람과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일과 돈을 많이 꼬이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거 전동접이 있고 전동접이. 이거 없어요. 웬만한 차는. 자, 키는 그냥 돌리는 거고. 키로수 빠르게 좀 할게요. 주저주저 너무 떠들었어. 148,378km. 14만 킬로고요. 내비게이션. 자, 사즈를 달아놨고요. 후방 카메라. 여기 시트 보세요. 시트 괜찮고. 시트 괜찮고. 이쪽에 프로토 에어컨도 달렸어.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열선도 있어요. 열선. 열선도 있고. 양쪽 열선 다 달려있고. 블랙박스 2채널로 있습니다. 자, 뒤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자리도 있어요. 두 개 다. 가운데 자리 있어서 12인승 3, 6, 9, 12 4열까지 3인승씩 4열 트렁크는 거의 뭐 공간이 없죠. 트렁크 열어볼게요. 접고 쓰셔야 되는데 이거 뭐 굳이 인원용이라 이거는 인력사무소나 아니면 뭐 그 요새 노인 요양 그 보호센터 요런 데서 많이 찾으시거든요. 카니발 스타렉스 12인승 많이 찾으니까 요런 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1년식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14만 킬로 정도 탔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그 사이드 전동 접이 12인승 이 스타렉스를 제가 7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